그나저나 호동이 잘 지냈어? 요즘 좀 뿌린 대로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던데. 스타킹이라든지. 그다음에 혹시 또 스타킹이라든지. 아, 피해자들. 그러니까 우리 멤버 아니다. 여기까지. 어? 자, 있어. 누구도 있나? 우리도 있지, 우리도 있지. 에이핑크는 내가 당당하다. 어, 에이핑크는. 아니 스타킹에서 본 적이 없어. 야, 그게 더 충격이야. 진짜 미안한데 우리 멤버들 다 나갔었어. 와, 너 데뷔가 몇 년도인데? 11년도. 그때 와. 나 태권도 한다고 나 엄청 좋아해 준다 그랬잖아. 와. 맞아. 범이도 있을 거야. 범이랑 예체능에서 만났잖아. 그건 나야. 와, 진짜. 호동이 입에 침 좀 발라야겠노. 그래, 와, 발랐다. 근데 나는 호동이랑 좀 인연이 많아. 호동이가 그 별날 맨친 뭐고 뭐고 별날 맨투 문 하나 더 생겼어. 그중에 맨이 내거든. 아, 1분 전 1분 전을 남기고 사라진. 그쵸. 설마 까먹은 거 알지? 표정 보니까 살짝 까먹은 거 같은데. 뭐가 맨발의 친구들. 와. 어디 집에 갈게? 우리가 몸으로 갈게? 어? 몸으로 갈게? 등갈비. 어? 뗐나? 왜냐면 뗐다. 네가 어디 갈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뭐 먹은지는 확실히 언제 내가 하나씩 반박할게. 초롱이도 태권도 넣었지만 봄이 윤봄이 너 시골 잘하는 윤봄이 너 예체능에 태권도에 출연했어 안 했어? 했어. 근데 와 아무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. 아, 만났구나. 야, 아, 만났네요. 봄이도 가만히 있는 거 봐봐. 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나 봄이 나 섭섭해. 왜? 왜냐면 봄이도 알고 큰 그림으로 보면 채동이야. 근데 호동이는 그때만 챙겨. 그리고 너,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냥 등을 돌리더라고. 맞아. 그치? 아, 그런 거 있잖아. 동희야, 너 운동 진짜 잘하네. 야, 이거 팬이다 했는데 만약에 뭔가 나한테 뭔가 했어. 근데 내가 재미가 없어. 그러면 그때부터 나한테 아예 질문을 받아. 정확히 봤어. 정확히. 그러면 계속 꿈이야고. 다 저기 저런 걸 컨셉으로 가져온다니까, 니 때문에. 아니, 나 때문에. 챙길 거면 끝까지 챙겨줬으면 좋겠어. 어, 진심인데. 이거 저 왜냐면 호동아, 나는 님의 만다. 와? 어? 네가 와 내 맘 안 와. 내 잘 챙겨줘서 왔네. 지낼 것까지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. 은지는 나를 이제 그 저 응사가 너무 매력이. 응칠이가. 와 진짜 너무했다. 입만 열면 실수네 이제. 뭐 이런 고동이가 봄에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. 왜냐면 아버님이 태권도 사범이야. 그리고 집에서 태권도. 아 그 초롱이야.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. 집에서 근데 집 태권도 도장을 했어 봄이 집에. 우리 아버님은 가게를 하셔. 슈퍼를 하셨어. 그리고 도장 같은 거 안 하셨나? 절대 안 하셨죠. 어렸을 때부터 가게를 하셨어. 초롱언니 합기도. 태권도도 아니고 합기도. 태권도도 아니고 합기도래. 아하. 초롱이 그래서 맨날 굴러 다녔잖아 이거. 몰라. 저거 마음대로 해. 나 모르겠다. 나 에픽은 나 잘 모르겠어. 뭐가 에픽인지 뭔지 나 몰라. 나 희철이한테 할 말이 있어. 난 내일 같이 게임 방송하면서 내가 엄청 챙겨줬거든. 이렇게 얘기하지만 희철이는 나를 찬밥 신세 했어. 왜? 희철이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거든. 그래서 뉴페이스 봤을 때는 막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뉴페이스 점점 다른 여자들 오니까 날 등지더라고.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. 왜냐면 하영이랑 이제 친해지니까 굳이 꾸밀 필요가 없잖아. 이제 형이 말하는 진짜 가족이니까 친해졌으니까. 내가 무슨 네 가족이야. 야, 야, 야 아니 근데 그 잠깐만 네. 하영아 너도 그러면 약간 희철한테 뭔가 마음이 좀 있었다는 얘기야. 이게 아니면 소원이 아니, 그래 그냥 진짜 내가 싫어하는 그렇지. 사람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어. 그래. 아니야 하영 이상형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. 아하. 경훈은 할 말이 있어. 누구한테? 물어보 경훈이. 애들이. 네가 오늘 말을 많이 할까 안 할까? 너 나한테 물어본 거야? 너 연기 꿈나고 갑자기? 연기 아니, 많이 했잖아. 경훈이가 관심 있는 사람 나오면 말 많이 하고 맞아. 관심 없으면 말 안 한다고 그러는데. 나은이가 볼 때 오늘 경훈이가 말을 많이 할까 안 할까가 관심사라고? 궁금해. 그러니까 나은이도 경훈이가 그러면 관심 있다는 거네? 아니 나 말고. 그럼 나 말고면 누가 관심 왜? 있는 거야? 경훈이가 우리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. 나 완전 장난 아니지.
경훈이 오늘 수다맨이야, 수다맨. 나은아, 나 경훈이가 나은이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. 나은이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. 관심 있었으면 좋겠지. 완전. 경훈이 딱 이러고 얘기할 거 이러고. 나 완전 에이프 완전 관심.